국민 여러분, 저는 조선소에서 밥벌어 먹고 살고 있는 유채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에게 조선소는 지난 20년간 가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곳이었습니다. 그런 조선소가 힘들어졌을 때 동료들이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. 하지만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조선소에 남았습니다. 모두가 더럽고 힘든다고 외면하는 이 일을 아침에 출근해서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밤에 기절하듯이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만 바라보면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. 그렇게 20년을 하청 노동자로 살아온 대가가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로 돌아왔을 때 제가 사랑한 조선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부당함에 맞서 올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오로지 하청이라는 이유로 아파하는 동료들과 함께 같이 아파했습니다.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님께 전화해서 엄마 아들 이렇게 바보처럼 낳아줘서 고맙고 또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지금의 대우조선은 모든 고통을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. 이 괴물이 우리 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. 우리 사회가 벼랑 끝에선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일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함께 사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침묵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역할도 촉구하여 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조선하청지의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,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. 안녕!